연일 전력 사용량이 비상일 정도로 전기 사용량 급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스보일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가스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발생하면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계속되는 한파에 곳곳엔 고드름이 얼었는데요. 이 고드름이 가스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아, 아니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데요. 처음이에요? 네. 어, 아, 그럼. 고드름하고 가스 한 잔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실제 고드름이 떨어지면서 가스 보일러에 배기통을 쳐 파손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는데요. 자칫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드름이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배기통이 파손이 되면서 그 배기통이 이탈되거나 균열이 되면서 집안 내에 시오 중독으로 흘러 들어와서 시오 중독 사고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집. 이곳에서는 다용도실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종 용품과 박스 등 수많은 짐으로 꽉 차,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짐을 많이 쌓아두시면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데, 공기순환이 되지 않으면 CO 중독의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화기와 그 가연 물질이 가까이 있으면 화재의 가능성도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보일러 얼까 싶어서, 동파될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위험하다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달 부산의 한 맨션에선 가스 중독으로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가스보일러에 배기통 연결부가 이탈돼 배관의 이음매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온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가스보일러 사고는 23건, 인명피해만 160여 명에 이르는데요. 가스보일러 사고의 대부분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면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1600ppm 이상에서 20분이 경과하면 두통 증세를 일으키고 2시간 이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 가정집에서는 배기통 부위가 느슨해져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고 있진 않은지, 응축수나 이물질이 배기통을 막아 배기가스 배출을 방해하고 있진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겨울철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보일러의 동파 방지 장치가 순환수의 온도 강하에 따라 작동하므로 전원 스위치만 끄고 전기 콘센트와 중간 밸브는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주는 가스 사고.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어떨까요?